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솔선하여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덟째,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후손들이 칭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홉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르신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가운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따라 부끄럼 없이 천국 가는 그날을 날마다 준비하게 하옵소서. 열째, 우리 교회 대표 목사와 모든 목사들과 우리 교회를 돕는 후원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 앉으시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믿으라 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이고 아버지 반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제단에 나와서 반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아버지 잘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반년 동안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대표 목사님 아버지 불의의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아버지 주여 기거동작하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아버지여 나오지 못하셨사옵고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사자님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사오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사위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순사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무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높아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다같이 합동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시라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합니다. 네, 9절까지 끝입니다. 네. 9절까지 성경 봉독했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대로 우리 다 같이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자, 308장입니다. 308장. 그 신이 홀로 다
가사 내용대로 그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말씀 따라 살아야겠죠. 이제 저도 나이 좀 먹다 보니까 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찬송 이게 왔다 갔다 그럽니다. 오늘은 이렇게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렇게 오늘 또 교회에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다 나으신 것 같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전화로 다음 수요일 예배는 참석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게 모든 일이요. 무슨 사고라든가 무슨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자기 종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을 안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한다 하면 우리가 그게 주저앉지 말고 뭐 불평하지 말고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말이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수교회 앞에 앞으로 큰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박종근 목사님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오늘도 아주 많은 은사도 계시고 또 악기도 잘 다루시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유명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오늘도 한 시대를 복음 전하면서 열정적으로 사셨던 귀한 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원 목사님에게도 귀한 시간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귀한 사역자 목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동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옳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도 그러실 겁니다. 저는 종종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앞에 차에서 담배를 탁 피다가 쟤를 탁탁탁 이렇게 터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한마디를 내뱉죠.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어떨까? 저도 거기에서 예치 않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껌을 쫙쫙 씹었어요. 근데 껌이 단물이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 껌을 차에 어디 모지방이든지 이런 데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붙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껌 봉지에 싹 싸가지고 차에다 놓기는 그렇고 창을 살짝 열어서 살짝 던지죠. 자, 남이 하면 불륜이죠. 내가 하면 에로스. 나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곰곰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너도 못된 자식이다. 너도 못된 애구나 라고. 왜냐하면 그 시간
다른 사람이 내 뒤에 차의 운전사가 나를 볼 수도 있었고 더 크신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분명히 내가 행동한 껌을 씹어서 종이에 싸서 바깥에 차 밖에 차 안에 두면 또 껌이 붙을까봐 그런 생각을 해서 내버리는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직자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많이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한 100평 정도 됩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매입을 해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사택 얻을 데가 없으니까 저 3층 맨 옥상 꼭대기에 사택을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중2층이 있어요. 그 밑에 본당이 있고 그 다음에 중2층 이렇게 내는데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어떨 때 성도들이 앞에 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나쁜 애들이 있잖아요. 나쁜 애들. 교회 안에서 뭘 훔칠까 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밑에 내려다가 중2층에서 앞에 본당에서 어떤 사람이 거슬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사람은 기도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에 뭐가 있으니 훔쳐가려고 그런 사람이죠. 난 뒤에서 다 보고 있지 이렇게. 그런데 아무 그 본당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물 열었다 닫았다 그걸 봤다 막 그래. 조금 좀 불미스러운 그런 순간에 제가 기침을 하면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죠? 기도하는 척 앉아있어. 그분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뭔가 훔치러 들어왔는데 그걸 보지 본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러나 저도 보았고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가운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거룩하고 그걸 거룩을 내세워서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함을 주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좀 안 된 얘기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구로동에 있는 모 교회, 만민 땡땡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13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지도자가 자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성장했던 그 아이들을 다 뭐예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소를 받는 모습을 그 모 뉴스에서 제가 보면서 저는 그쪽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74살 먹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소를 받는 그분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모 지도자들의 자화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명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거룩성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은 교회의 많은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줍니다.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바른 뭐예요? 예우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 우리가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이 다 움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굉장히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목회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한 조그마한 병원을 이렇게 호스피스 병원에서 예배 설교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늘 저를 자신을 이렇게 체크하는 설교를 많이 병원에서 당연히 뭐 환자들에 대한 설교 뭐 굉장한 위로 뭐 이 평안 이런 설교도 하지만은 제 자신에 대한 설교를 많이 그렇게 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돌아보면 오케했던 과거의 행적들이 너무 뭐예요? 부끄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잘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눈속임이 더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를 요즘은 추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퇴 목사님들을 이렇게 봅니다만 그분들의 자상 속에서 정말 예전에
그렇게 겸손하게 목회를 했던 그런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은퇴 이후에 저희 노회에서도 모이거든요. 보이면 과거에 그런 이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목회를 접어두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섬기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분들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면서 은퇴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앞에 상당히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야,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명성이 있다 해서 좋은 거는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엊그제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선택하면서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하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무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잠재시키고 행동하는 그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 이 시를 썼는가? 오늘 제목 보세요.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이건 기도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의 이 지금 이 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 자상이는 어떤 상태였을까 생각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존경하고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의 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을 23편. 이 시편 23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인도의 간디는 영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한, 그래서 그걸 좋아하고 추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영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신앙은 갖지 않았다. 그만큼 간디가 좋아했던 이 다윗, 그가 지금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제쯤 이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추론컨대 이 고백은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못된 일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가 시편 51편에 참회 고백의 기도를 드리죠. 그 한번 51편을 찾아보실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 51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제목만 보십시다. 제목만. 다윗의 시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 목사님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회개, 참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이 어땠다는 겁니까? 왕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썼을 때 고백했을 때 참회 기도,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자신을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토설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사무엘 하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윗 왕이 왕이 오르면서 전 이 지역 이방 나라를 갖다가 점령해 나갑니다. 영토를 확장시켜요. 그때 암몬이라고 하는 군사와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암몬이라고 하는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요압 장군을 내세워서 암몬과 전투를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뭐를 했느냐?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우리 군사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가 됐겠죠. 그래서 석양이 다 저물어 가는 그때에 그 왕궁 위를 쭉 거닐고 가는데 자 밑에서 뭐가 있어요?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왕이니까 어때요? 그녀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동침을 해요. 불행인지는 몰라도 동침한 그 순간 바세바의 몸에는 아이가 들어섰어요. 다시 얼마나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바세바의 남편은 지금 저기 왜 전쟁터에 나가서 요압 장군 수하에서 암몬과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을 불러다가 겁관을 했는데 씨가 생겼다. 머리가 다이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죠. 전투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했는데 동침해야 안 해요? 아시잖아요. 동침을 안 합니다. 자야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할 텐데 안 자고 잡고 있어요. 2주 동안 주면서 다윗이 계속 했는데 동침. 왜? 내 같은 동료들은 지금 처지이 나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내 아내를 껴안고 내가 잘 수가 있는 거야.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어요. 다윗은 뭐예요? 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 손에 쥐어줍니다. 그가 전투에 나가죠. 다시 전장에 나가는데 요압 장군이 그 글을 딱 읽어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나 써놨어요. 이 사람을 최전선에 내보내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바세바의 남편은 최전선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깨끗이 끝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도세도 모르게 다 끝냈어. 다윗은 그만큼 자기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의 영적인 것이 가려졌을 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내가 두려워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인데 그런 머리를 간사한 지혜로 사용합니다. 그 전사에서 부인을 불러다가 애를 낳긴 낳는데 죽었죠. 자, 애를 낳기 이전에 다윗의 이런 이 음흉한 잔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유명한 나단 선지자 목사님을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뭘 무슨 설교를 하게 해요? 그 설교 내용이 뭐예요? 한 동네 부자가 있는데 양을 많이 기릅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그 동네에서 가난하게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아끼는 그런 이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합니다. 왕이시여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못된 놈이 어디냐 당장 잡아와서 죽이시오. 나단 선지자는 조용하게 바로 당신이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왕의 보좌에서 털썩 내려앉아서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한 기도가 시편 52편. 그리고 난 이후에 시편 이 139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를 드리고 뭐라고?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소서. 나를 뭐한다? 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다라고 하는 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적인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수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하는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내 모든 허파를 주물럭거리시면서 숨을 들여가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는데 행동적인 것, 일어서는 것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뭐한다? 생각까지도 알고. 우리는 생각은 전혀 뭐예요?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아시겠어? 그런데 목회 처음 하면 전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목회를 하죠. 교회는 어떻게 짓고 뭐하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묻는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목회 성공한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세미나에 뭘 두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어. 저도 그랬어요. 세미나 수도 없이 다녔어. 영성의 책이라고 하는 건 다 거의 읽어봤어요. 그러면서도 내 생각 속에는 목회 성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만 내 생각. 하나님께 전혀 뭐예요? 상담도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목회할 때보다 목회 끝나고 마치고 나니까 더 두렵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목회할 때보다 나 목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 더 뭐예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들이 대여섯 분이 천국에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는데 그냥 뭐 왔냐 잡아도 뭐 인사도 별로 없고 그냥 하는 동안 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이제 천국을 이런 거보다 우리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느 날 천국 문이 쫙 열리더니 어떤 한 사람이 허술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있다가 막 뛰어내려가시더니 그를 부여안고 니 왔냐 수고 많이 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들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저 지상에 있을 때도 목사님들 대우는 것 같더니 여기 천국에 오니까 목사님들만 대우해 주는구만 예수님도 별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입이 막 금해가지고 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 집사들아 목사는 오랜만에 한 사람 들어왔다. 이 동네는 웃지도 않으셔. 목사 오랜만에 한 사람 들어왔다. 예화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화지만은 상당히 우리 목회자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예화지만은 깊이 있게 우리 모습을 성찰해야 되지. 다 안다는 거예요. 행위를 다 알고.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했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높아서 내가 능히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내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모든 것을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발의 때만큼도 못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으니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까지만 읽었어요. 자 10절에 보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여. 할렐루야. 거기서도 인도하시며 또 더 16절에 보세요.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것 같죠.
우리 강 목사님을 오셨는데도 저 여기 오실 줄 몰랐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여 사모님 여전하시네요. 멀리서 뵙니 오시네. 우리 강 목사님 90일에 오래요. 존경스럽더라고. 지난주 가는 거 뵀거든요. 90인데도 저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참 대단하시죠.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뭐예요? 기록됐다. 기록됐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보세요. 우리의 행동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다 기록됐다 그러죠. 거기에 다 우리 행하는 모든 것까지. 근데 기록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든 기도는 동에서 서가 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지워버립니다. 지운다고 하는 걸 여러분 컴퓨터를 아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작업을 막 했어요. 잘못해서 대를 눌렀어요. 어때요? 싹 따라나버려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수천 장을 다 저도 이 전부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설교했던 거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입력을 해요. 주고 만들었던 거 다 입력을 해놨어요. 오케이 끝나고 나니까 필요가 없더라고. 델 그 싹 날라가 버려요. 내 컴퓨터 안에는 거의 싹 날라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런 고백을 우슬초로 나를 청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은 내가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 것을 성경에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세요. 다윗이 이렇게 이 일을 저질렀던 걸 몰라.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지워버리면 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 아니 내 삶의 모든 전체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아는 거예요. 제가 15년 있었는데 지금 전부 제가 안수해주고 발 마사지 해주고 가신 분들이 한 1,500명 됐어요. 1,500명. 어떤 분은 제가 눈을 감겨드린 분도 있어요. 마지막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니까 제가 봉사 나가러 갔다가 목사니까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눈을 마지막 감겨드리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인생은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거기서 배웠어요. 제가 현직에서 목회하면서 배운 것보다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우리 병원에 들어오면 3개월이에요. 길어야. 그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마지막 안수기도.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서 낫게 취 없어요. 이 정도는 들리지 않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 하늘의 평화를 귀한 분에게 하나님 이 종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세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이곳에 왔죠. 거기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 병상에 누워서 시트에서 그리고 하코실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목회를 배우고 거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배우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가서 봉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냐고 새로 이제 이렇게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분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15년 있으면서 저희가 제가 목요일 오후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갈라져요. 이번에도 이제 새로 네 분이 오셨어요. 얼마가 갈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봉사하려고 하고 여기 뭐 이제 예, 무임이니까 페이를 안 받잖아요. 여기서 봉사하려고 자기 자신이 노력하지 마시오. 자기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고 어씨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면 다 실패합니다. 뭐래요? 못해요. 뭐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당신을 잡으시고 당신은 그의 도구로서 그냥 손놀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오래 하시네. 그런 분들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네. 목사님이시나요? 사모님이시나요? 네. 전도사입니까? 아유, 그게 아니에요. 피아노 치는 거 누가 해요? 아,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거 누가 하시냐고. 한참 생각하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피아노 보면 서툴어요. 조금 약간 서툴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앉아서 피아노 음을 두드리는 거. 그 천상에 가면 막 이게 맞고 이게 뭐 맞고 그 물론 안 보지 이 다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지만 이 피아노 배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조금 하고 있지만은 이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가 하지 그러니까 아 실수도 많고요. 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지금 오늘 쓰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앉아 있는 거 누가 하세요? 내가 왔어요? 아 내가 왔어. 내가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내가 복음 없어요. 성경에는 누가 복음만 있어요. 내가 왔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교회가 필요하셔서 지금 이 예배자리에 우리를 함께 하셨어요. 내가 한다면 저는 여기 못 와요. 내 일이 있는데 있어요. 사역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 필요하시니까 보내셔서 또 이 일을 하십니다. 몸져 아파있는 거 내가 아파요? 아니죠. 그 아파있는 그 순간에 보세요. 여보사님도 지금 아파 계시는데 아파 있는 순간에 왜 내 재수 공대가 없이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은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2000 몇 년도에 시작했죠? 안식년도 없이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더 쉬어 조금 약간 더 쉬어라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왜 떨어졌어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잠시 뭐예요? 하나님이 하도 안 쉬니까 좀 약간 더 쉬어 잠깐 쉬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아까 사회 보시면서 뭐 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어쩌고 저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설교 기도를 하시나 그랬는데 참 그 기도도 다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다 주님이 하시는 나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다윗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구약에 정말 믿음의 왕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잖아요. 왜 존경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은숙교회를 사랑하셔서 한국교회에 그리고 한국 이 민족을 위해서 평생 동안을 무릎으로 사셨던 분들 하나님이 귀한 처소에 보내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을 받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 임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생애 동안 사역을 하셨던 귀한 나의 동료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에 섬기는 우리 원 목사님
속한 시일 내 깨끗이나 이 재단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평생 동안 배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안사모님으로부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시대를 같이 동사했던 귀한 우리 강 목사님 네 분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눈이 밝고 또 모세와 같이 힘있게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나의 동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피아노로 영광 돌리는 귀한 요정 주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번금 수령하겠습니다. 314장.